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6명을 기록하며 500명 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은 491명, 해외 유입은 15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청년층의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폐업률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금감원장은 어제 서울 강동구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은행의 자영업자 지원 노력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년층은 폐업자 중 창업 후 3년 이내 단기 폐업 비중이 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 관리 지원 체계로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특별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월부터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 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마이홈 포털 사이트 내 공공주택 찾기, 연간 공급계획 메뉴에서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됩니다. 기아가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의 첫 모델, 더 기아 EV6를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EV6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며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EV6에는 아이오닉5와 같은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최대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에 510km, 4분 30초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1일 오늘부터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EV6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EV6의 모델별 가격은 세제 혜택 전 기준으로 4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초반이며 스탠다드 기준 개별 소비세와 구매 보조금 적용 시 3천만 원 중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지수로는 111.6을 기록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4.9% 증가한 가운데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이 7.2% 늘어나고 화학제품 생산도 호조였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액이 코로나19 사태로 늘었던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줄면서 0.7% 감소,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 1일부터 전국 49개 지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습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 8,975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28일 기준 접종 동의 여부가 확인된 204만 1,865명 중 86.1%가 백신을 맞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2분기부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